이번 시간에는 170페이지의 공공시설 규석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안 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함께 보시는데 이쪽은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십니다. 통상 건축물 건축 등을 개발행위 허가받아 할 수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는 건축물 건축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 허가 제한은 규제에 관한 성격이 아주 심하다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함께 봐주실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존재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시군이라고 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라고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3년 이내 기간 동안 3년 동원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부터 5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추천했습니다. 심의한다 안한다? 안합니다.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한 차례부터 2년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스에 관한 내용은 천천히 해나가실 겁니다. 대신 우리 4번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누가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래서 우리 지금 알고 있는 3기 신도시로서 남양주의 왕숙지구, 과천의 과천지구, 그리고 하남의 교산지구 있거든요. 그리고 계양지구. 부천 쪽에 대장지구 있는데 이 많은 3기 신도시 중에 아파트 가격 제일 많이 오를 것이 어디다? 과천지구라는 것 팍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는 12월 16일 날 새로운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대책 마련했는데 엊그제 경실련에서 청와대에 계신 분들 중에 집값 가장 많이 오르신 분이 과천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3년 사이에 11억 올랐다고 합니다. 아, 서울에 3년 동안 평균 3억 올랐는데 하여튼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일 안 하고 1억씩 소득 땡기신 것 같더라고요. 과천은 3년 만에 11억이면 엄청나지 않으십니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마 이번 3기 신도시 중에 돈 될 수 있는 곳은 과천 지구이고 그 과천 지구에는 아파트 특별 공급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전혀 감흥은 없으시지만 잠깐 우리가 이것 하나 봐주십니다. 건축물 건축 등은 충분한 기반설 없이 개발하게 되면 난 개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때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 할 수 있는데 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곳에는 건축물 건축한다 못한다? 아예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5개 대상 지역 중에 우리는 딱 하나만 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우리가 다 공부 안 하셨지만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3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국토계획법상 실효 총 몇 개 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하신 것으로서 시, 가, 화, 조정, 구역이 지정되면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시가 조정 구역의 유보 기간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저 시가 조정 구역에는 유보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시가 조정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20년 이내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 효력은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우리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올해 신설된 것으로서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지 아니하고 5년 7년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5년 7년 되면 실시 계획이 5년 되는 다음날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고시부터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하고 저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몇 년?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함께 보실 것으로서 기반설 부담 구역 제도가 있거든요. 저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되어 이번 시간에 보실 이야기이기 때문에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가 조정 구역, 도시군 계획설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기반설 부담 구역 총 네 군데에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두 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세 개. 5년, 7년, 그리고 20년. 그래서 총 8개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네 군데 실효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계획법상 실효 규정 몇 개 있냐 물어보면 4개입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의되면 몇 년?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담겨 있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 해야 되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전에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개발 행위 허가 못하는 지역 허가받지 못하는 지역을 원한다?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 해가 그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절차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그리고 시장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상 등장하는 행정청 모두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계획 전문가이다, 정치가이다.
정치가입니다. 이들은 도시계획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가하고자 한다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하고자 하는데 종전에 개발행위 허가받아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땅에 규제를 가하고자 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지만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게 되면 연장하고자 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이제 원래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다. 건물 건축 못하는 땅이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한번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연장되더라도 또 건물 건축할 수 없거든요. 상황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 변화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대한민국 어떤 지역, 지구, 구역이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라 정치가이거든요. 정치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전문가 집단의 심의 절차 거친 때만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항상 거친다. 생각되는 법 있다. 시민은 항상 거쳐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다양한 영향 끼치게 되는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지정하는 것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반옵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로 지정되게 되면 3년간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몇 년?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 약속해 줄 게 있습니다. 공법상 연장하게 되면 1회 1년 연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서만 1회 몇 년 연장? 2년 연장.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1회 1년 연장이지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만큼은 1회 2년간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 중인 것만 이래 연장할 수 있는데 얘를 나중에 우리가 기, 지, 계라고 공부할 겁니다. 한번 돌고 나서 다시 보셔야 될 겁니다. 기지계에 대해서는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 몇 번 1회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3, 4, 5번 묶어놓습니다. 3, 4, 5번 묶어놓습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립되었습니까? 수립 중입니까?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아직 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 중인 곳은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1년 안에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계획 수립 중인 곳이기 때문에 1회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여기 빼고는 2년 연장이란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도정법에서 딱 하나 볼 수 있는데 그 도정법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하고자 한다면 우리 학습량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해나가시고 기본적으로 연장하면 몇 년 연장한다? 원칙이 1년 연장한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제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한 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장 응시입니다. 4번 찾으셨죠?
4번 해제 찾았습니까?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없어진 추정했습니다. 제한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 허가 제한 해제하여야 한다. 제한기간 끝나기 전 가로 해놓으시고 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 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모든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뭐 2022년 12월 30일까지 2003년 2023년 12월 30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했는데 지정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우는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까지 난개발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했는데 지정하고 6개월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이곳에는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판교지구, 동탄지구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러면 그곳에 아파트든 상가든 뭔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게 되면 개발하게 됩니다. 그때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계속 놔둬야 된다. 바로 없애버려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바로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게 되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개발인 허가 제한 지역 해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은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공법상 규제는 비교 형량 원칙.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공익이 특별한 우위에 해당되게 되면 사적 이익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저 비교 형량 원칙과 똑같은 의미가 필요 최소한대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저 개발행 허가 제한은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최대한도로 제한한다?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최소한도로. 그러면 지정 사유가 없어져 인정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해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여기 필요 최소한 원칙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십니다. 제가 광화문 촛불 집회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질서를 유지하는 때에는 경찰이면 충분합니까? 군인 동원해야 됩니까? 경찰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공권력만 동원하면 되지 군인까지 동원하는 것은 광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는 최소 한도에 거쳐야 된다. 그래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할 수 있다입니까? 해제하여야 한다입니까? 해제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이시겠습니까? 아직은 힘드시지만 그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기반설 연동제 찾으셨죠? 최근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됩니다. 여기 기반설 연동제는 세종시 때문에 계속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연동제와 관련되어 개발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설 부담 부역제를 함께 살펴보십니다. 끝에 구역이란 말로 끝나는데 이 구역으로 끝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관계된 사항이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 허가권자. 그래서 앞서 성장관리 방안이란 말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여기 성장관리 방안,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모두 누가 수립하고 누가 지정하겠습니까?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입니까?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입니까?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누가? 허가권자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7, 8년 전쯤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닙니다. 이 사항은 어디에 관한 사항이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181페이지에 기반설 연동제란 말 찾으셨죠? 왜 기반설 연동제인지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 건축입니다. 여기 건축물은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이 있는데 이게 허가받아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구는 늘어난다? 감소된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저 많은 사람들 사용하게 되는 전기, 수도, 도로, 학교 등의 다양한 기반설의 수요는 늘어난다? 감소한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저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과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신도시라고 하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기반설을 부담할 수 있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 행복도시로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곳은 뭐? 기반설 부담구역. 반면에 우리 재래도시, 구도시, 도로 가운데 끼고 양쪽에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8차선 도로로 쉽게 확장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분명 건물 건축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면 기반설 수요가 늘어나고 그 설치가 필요한데 불구하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걔를 무엇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하나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장소를 기반설 부담구역인 동시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특정 장소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인 동시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제2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1번 필요 없고 한 장 넘기시면 2번 지정 차시였죠. 그리고 양가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지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까? 개발행위 파트입니까? 개발행위 파트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누구?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입니다. 주거적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 추놓습니다. 개발도 관리 후유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을 함께 보십니다. 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반면 녹지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농자는 보전 용도, 비개발 용도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개발사업 가능한 곳인데 이러한 곳에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개발사업할 수 있는 빈 공터 많다? 없다. 빽빽하게 도로 옆에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주상공으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무엇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했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한다? 국토계획법은 입안권자, 결정권자, 그리고 허가권자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몇 주 개 있습니다.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아, 지금까지 지역, 지구, 구역 이야기 나오면 항상 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겠습니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겠습니까? 국장이 지정권자라면 중앙,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라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겠죠.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30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나올 일 없겠지만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얘는 우리가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효과를 살펴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183페이지에 4번 보시게 되면 지정효과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대통령령부터 강화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란 당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를 말한다. 그래서 용적률 최대 한도 50%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함께 하신 것으로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은 지방에서 만든 법은 뭘 한다? 조례. 중앙에서 만든 법은 무엇이라 한다? 국회에서 만든 법은 법률이고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그것을 명령이라는데 그 명령은 대통령이 만들었다면 시행령, 장관이 만들었다고 하면 시행규칙이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구분하게 되면 대등관계이다, 상하관계이다. 아, 법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장관 명령이 그 위치를 점하고 있죠. 그러면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용적률을 얼마? 50% 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기 전에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용적률이 최대 50%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몇 층짜리 건물 건축한다? 5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의 가격은 절반만 가격 떨어진다? 4분의 1 토막 난다. 4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 우리 관리란 말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관리란 말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면 저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밀도를 관리, 규제 가하고 조정하는 장소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우리 이 밀도, 인구 밀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만약 대지의 면적이 100이었을 때 이곳에 용적률을 100%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용적률 200%가 적용되게 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만들어질 겁니다. 종전보다 건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건물 이용하는 사람은 많아진다, 줄어든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인구 밀도란 말 들어본 적 있다? 같은 면적의 땅에 용적률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 수가 그만큼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새로운 기반들의 설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새로 전기, 수도 공급 불가능합니다. 계속 토지 소유자 원하는 대로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개발하게 되면 전기, 수도 시설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면 정상적인 개발을 못하게 규제 갈 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저 밀도, 인구 밀도 조정하는 것은 건폐율로 조정합니까? 용적률로 조정합니까? 용적률로. 용적률 100이었을 때 대지 면적이 100이면 연면적 100. 대지 면적 100인데 용적률 200이면 연면적은? 200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저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최대 한도에 50% 강화하게 되면 땅값은 반토막 난다? 4분의 1토막 난다? 절반 줄어졌다고 해서 절반만 깎이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엄청 가격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우리 동네에 지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하나 여쭙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이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새로 지정하는데 나는 찬성한다? 반대하는 분. 다 반대합니다. 땅값 떨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이곳에는 극장, 각종 공연장, 문화시설이 아예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반대 의견만 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일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일대에 대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했는데 2월 12월 16일 날 발표했거든요. 오늘이 12월 16일 날. 그러면 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대해 나한테 물어본 적이 또 없다. 국민에게 규제 갈 것, 반대할 것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 반대 뻔히 할 것이라고 하면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뻔할 것, 답변이 뻔할 것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용적률 최대 50% 강화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은 찬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서 꼭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특광시군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뭐는 거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친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런 발표 난 거 보니 우리 청와대에 예전에 대변인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을 언론에서는 흑석동 김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께서 고향에 출마하시기 위해서인지 이번에 흑석동에 투자하신 집을 상가주택을 매각하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발표했는데 이분 매매계약, 매도계약 체결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파셨으면 진짜 운 좋으신 분이고 못 파셨다고 하면 이제 또 팔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나는 흑성동 김성생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도 관리구역 잠깐 저렇게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기반설 부담구역 찾으셨죠.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설 설치한다 못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못하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죠.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얘도 대상과 절차 그리고 저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1번 의 그냥 지나가시고 2번 지정 차시였죠. 밑에서 두 번째 주입니다. 특광시군은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추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해야 한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하고 딱 하나 예외.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예외입니다. 우리 정택 10년, 시공 30만 들어오면 10년간 친구의 이름 정택이었죠. 그리고 시공도 30만.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 중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획부동산의 말빨과 보이스 피싱하는 분의 말빨 중에 누가 우위이다. 누가 이긴다. 아, 기획부동산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에 계신 보이스 피싱하는 분이 기획부동산에 잘못 전화했다가 절벽에 땅을 구입하셨는데 엄청 큰 피해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기획부동산이 한 수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인생의 기획부동산을 안 만나시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말씀 드렸습니다. 연안 침식지역 등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방제지구의 지정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택 10년 시공 30만입니다. 그리고 방금 기반설 부담 구역 이 세 곳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서 예외 세 가지 정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박스 찾으셨죠? 박스 찾으셨죠?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이 법 등의 개정 또는 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완화 추천하시고 해제 추천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완화 추천합니다. 그러면 나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일 때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거든요. 이게
해제되게 되면, 해제되면 이제 건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곳은 기반세 부담금 신청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아주 예전, 한 9년 전에는 연기군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연기군이라 불렸다고 하면 이곳에는 농사만 열심히 지어야 되죠. 근데 이 연기군이 세종시로 지정되기 전에 저랑 같이 공인중개사 강의하시는 분이 나이가 어느덧 50대 되셔가지고 그동안 서울에 생활하던 모든 걸 정리하셔가지고 여기에 내려오셔가지고 과손을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손한다 주고 한 몇십만 평을 구입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딱 3년 뒤에 세종시 발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땅을 팔았겠습니까? 수용될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리셔가지고 떼돈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가끔 단순한 결정이 큰돈 버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법령으로 세종시 만드는 게 결정되었죠. 가끔 혁신도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권은 노무현 2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이 2탄입니다. 저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게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길지, 이기면 노무현 대통령 전철 밟아가는 거 아니고요. 만약 지면 예전에 열린우리당 패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갈 건지 아니면 막판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실 건지 그게 항상 궁금한 게 지금 내년 선거 결과입니다. 괜한 얘기 들었는데 우리 노 대통령 때 혁신도시 전국에 지정한 적 있죠. 내년 상반기에 전국의 혁신도시 아마 충청남도에 아마 지정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러 시도에 혁신도시 없는 시도는 충청남도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을 또는 예천군을 혁신도시로 예천이지 하여튼 내포신도시 주변을 혁신도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서산 일대를 혁신도시 지정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하여튼 혁신도시가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법령으로 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아예 해제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건물 건축 많이 하겠죠. 기반설 부담고를 시정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A번 찾으셨죠. 해당 지역에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B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고 있는 특광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예,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십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은 뭔가 모르겠지만 20% 이상 늘어나면 기반설 부담 구역이죠?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동네가 그래서 강남구 대치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이 있는데 2018년도에 개발인 허가 건수가 총 100건이었습니다. 건물 만드는 것. 그런데 2019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20건이었다면 전전년도와 전년도 비교했을 때 몇 프로 늘어난 것이다? 20% 늘어났다면 2020년도에는 강남구 대치동을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구 증가율과 관련되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2019년도 인구 증가율이 15% 올랐는데 지금 서울은 인구 늘어난 동네이다, 감소한 동네이다. 경기도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대치동은 인구가 15% 늘었는데 서울 전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5%라고 하면 그 갭 차이가 얼마? 20% 나죠. 그러면 2019년도에 서울 전체 인구
인구는 감소되었는데 강남구는 유독 인구 늘어났고 그런 상황이라면 2020년대에는 기반시설 부담구리성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 늘어나면 20% 이상 늘어나면 기반시설 부담구리성 하여야 한다. 그것 확인하십니다. 이번 지정 절차와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 박스에 1번 찾으셨죠. 최소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지정 기준으로 박스 속에 1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그래서 최소 10만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하여튼 끝나는 거는 10분 정도면 끝나실 겁니다.